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를 함께 받기 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2020년을 많은 부분 지나 보냈는데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한 이런 새로운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해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 참 중요한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성령 충만 또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어떤 사람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오늘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31장 출애굽기 31장에 먼저 한번 언급이 되고 뭐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의 뭐 실제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성도들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답을 할 텐데요. 자,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지금 이 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오홀리압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두시면서 예배의 처소로 짓도록 명령하신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어디를 갔는지 포로불이니까 어디든지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항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로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막을 짓는 주인공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는 참 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도 길이 남는 일이고 또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그들이 잘 감당했는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는 그 중요한 사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헌신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세 번째로 그들의 응답으로서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는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살펴봤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나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즉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가 나아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점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 물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만났지만 예수님을 사실은 그 훨씬 이전에 이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에게 헌신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사안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속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고요. 에베소서에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으로 복주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셨다. 자,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우리는 숫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카운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많아도 그게 뭐 숫자로만 카운트되지 않습니까?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독특한 인격과 한 존재가 너무나 귀하고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자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품과 성향과 우리의 또 모든 죄악과 부족함도 알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걸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더블 콜링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두 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각자의 위치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와 같아요. 선교의 그 최전선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지만 뭐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또 다른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줘서 파송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그것을 두 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일로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자 그런 점에서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는 특별한 사명, 성막을 짓는 그 일로 하나님이 또 사명을 맡겨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자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떻게든 받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물론 하나님이 여기 이제 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다. 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신구약에 나오지만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나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자 그렇게 살았던 삶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니까 이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이나 후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장소가 변하지 않아도 이제 삶의 목표와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장소로 다시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또 여러분의 학교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르심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별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이제는 모든 일을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결국에 이 교회라는 공통적인 것으로 우리가 묶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일에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다 참여했어요.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달랐죠.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백성들은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각 지체로 뭐 손 역할을 하는 사람, 발 역할을 하는 사람, 뭐 기타 아무튼 이 몸 안에 여러 이 부분들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우주적인 한 이 몸에 붙어서 이 몸을 잘 세워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자,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끔 아주 멋있는 건축물들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몇백 년 동안 지은 그러한 이 예배당 건물들이 있죠. 그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뭐 예술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참 너무나 멋있고 웅장하고 뭐 그러한 건물들을 지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말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감당한 사람은 얼마나 나름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또 지어서 이렇게 완성을 했을까? 자, 그런 감탄을 자아내겠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일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일, 뭐 건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나라를 건설하는 무슨 뭐 대통령 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가서 거기 다 뭐 내각의 일원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워 합니까? 그런 일들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런 어떠한 프로젝트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 나라와 조직과 사람과 사람들이 고안하는 많은 프로젝트들보다도 자, 그런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말하자면 영원히 남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우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걸 식상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운영하는 모든 것에 가장 핵심, 최종적으로 남는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에 모두 다
불러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결코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전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귀중한 그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초대받으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나름 영적인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소명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함께 모이지도 잘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흩어져서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영광인가, 자,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성전 건축을 맡겨주셨다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아까 31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35장 오늘 첫 부분에도 부살레를 부르시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들은 사람,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그 뛰어난 사람들이었기에 분명합니다. 제주라든지 이 모든 여기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각양 재료들, 뭐 나무도 있고 금속, 금은 보석도 있고 또 천 같은 거, 성막이 이게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을 다 짜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 같은 것은 이 그룹을 다 새겨 넣습니다. 거기에 그 천사 모양을 이 수 새기는 거 아시죠? 이제 수 같이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 뭐 청색, 자색, 홍색실, 자, 요즘 같이 이런 그 모든 재료가 흔한 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 실 하나를, 색깔을 하나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색으로 물들이는 거, 그 당시 굉장히 귀한 물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정 하나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인들이 입는 옷, 거기에 보석을 새겨 놓고 또 모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아주 정교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굉장한 지혜와 또 재주와 그런 게 필요했으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뛰어난, 자,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남들보다 남다른 재주와 남다른 기교와 지성과 뭐 이런 것들을 갖췄느냐,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셔서 또 그들을 감동시켜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뭐 사람들에게는 막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네, 뭐 이러한 우리가 가끔 감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특별한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인간과 비교해도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목적이라면요, 일을 잘하고 정확하게 하고 실수가 없게 하려면 사람들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써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지혜와 능력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우쭐하고 교만할 요소가 요만큼도 없는 게, 이거는 뭐 거의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비유로는 정말 합당하지 않지만
가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뭐 시킵니다. 야,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뭐 얼마나 사실 아이들 뭐 손도 그렇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야 가만히 있어 하고 어른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고 그런데 그래도 어떤 때는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할 때가 있죠. 손을 잡고 어떤 때는 자, 내 손을 따라 해봐, 해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마치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아쉬워서 뭐 하는데 일손이 아쉽고 인간의 재주가 아쉽고 인간의 모든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아쉬워서 하나님께 아, 좀 제발 좀 헌신 좀 해라. 이거 좀 가져와야 내가 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착각입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인간의 도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혜와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그냥 미련하고 또 거기다가 교만하고 또 조금 뭐 하나 시키려면 게을러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한 인간들을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 내 일에 좀 같이 해보지 않을래? 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넌 너 일에 좀 같이 한번 해볼래?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과 정말 우리가 그 자체로만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들어 나간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특권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뭐 우쭐해가지고 아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뭐 인정해 주시나 보다.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조그만 부분이라도 심부름이라도 뭐 하나 할 수 있다는 자체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뭐 역사 속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이름 하나 올리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아니, 뭐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뭐 박사학위 하나 받는데 거기 이름 하나 올라가는 거. 논문에 이름 하나 올리는 거. 그것만도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 하물며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결국 남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중차대한 사명의 일부분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중하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영광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자신의 모든 무슨 재주라든지 뭐 달란트도 있겠지만 자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가게 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글쎄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은사라든지 또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자기는 완전히 다 모르는 그런 지경으로 가서 성령께 완전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상태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술에 잡히듯이 사람들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충만이라는 개념이. 그렇지만 술에 취한 것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이성을 잃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신의 인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명료해집니다.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이 오히려 회복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명령해서 지적으로도 분명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감사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나오겠지만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붙잡힌 상태예요.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단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요즘에 왜 그 무인 자동차 개발하죠? 뭐냐면
자동차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다 하니까 다 받아서 운전자는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은 알아서 다 도로 상태나 모든 것을 운전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즉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성령이 다 모든 것을 알아서 운전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모델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 사실 다 반자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파워 스티어링 같은 게 없는 차들을 보면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엔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내가 운전을 해도 훨씬 쉽습니다. 파워가 들어가면 여러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잘 발동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도 모든 이 우리의 기능들과 인격이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충만하게 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니까 여기 보십시오. 31절에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금속을 깎아 물리고 보석을 가공하고 또 무슨 실을 만들어서 바느질하고 이런 모든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에요. 그때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그냥 뭐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고 이런 수동적인 모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충성을 당하니까 여러분 지정의가 온전히 다 기울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재밌는 표현이 여기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데는 32절에 고안하게 하셨다. 3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연구하게 했다 그랬어요. 연구. 왜 연구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자, 제가 이걸 설교하는 일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극단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에 나는 감동만 받아서 설교합니다. 설교 준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제 하나님 뭐 성령이 마음을 막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책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뭐 주석도 읽고 다른 책도 읽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 열심히 합니다. 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 상관없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책을 읽어도 성경을 봐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자 그것을 잘 준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뭐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준비 다 잘 해놓고도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 다 해도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준비한 것만 의지하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준비는 잘하고도 설교는 진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뭐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뭐 눈코뜰 수 없이 바빠서 준비를 못하든지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도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놀다가 서가지고 난 성령의 감동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하는 것도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 인격을 다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제 지적인 능력이나 모든 감정이나 의지나 모든 것을 합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자, 이 시간 서서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믿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준비를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저만 준비하고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도 믿음으로 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으실 때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라는 게 뭐예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렇게 교회를 건설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뭐 건물 이미 있는데 이거 뭐 할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교회로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또 감동도 은혜도 다 받아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예배 드리는 자도 찬송하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봉사하는 자도 모두 다 합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헌신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36장으로 넘어와서 여기 출애굽기 오늘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랄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어요. 부살랄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안 만드시고 뭐 세상에 생명이 없고 인격이 없는 존재들도 많으니까 우주에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해와 달과 별 뭐 그런 건 인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돌아가라. 그럼 맨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우주에서.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진 사람들, 존재들, 뭘 좀 알고 헤아릴 수 있고 지력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 이 인격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엉뚱한 데 쓰는 걸 말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자유를 줬는데 우리에게 의지를 줬는데 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합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 다 헛된 일들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 충만한 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한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죠. 자 그 다음에 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아,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억지로 무슨 우리가 빚진 사람처럼 아 맞이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그냥 드리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뭐가 아쉬우시다고?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저와 여러분의 그 알량한 것들을 요구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정말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좋은 걸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누구 다른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내가 평생 못 잊을 은혜를 나한테 베풀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드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뭘 좀 해주고 싶다. 뭘 좀 표현하고 싶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마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세금 바치듯이 마지 못해가지고 아이 그냥 억지로 그냥 일 악물고 그냥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또 그걸?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어떻게 하나님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뭘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능해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 헌금을 드려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뭐 물질이 뭐 껍데기입니다. 그거.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쁘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뭐 집안에 있는 뭐 보석도 가져오고 뭐 천도 가져오고 나무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귀한 것들 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니까 어떻게 돼요? 풍성해서 남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들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연합되어서 성막으로 지어질 수 있었던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부르심에 대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헌신할까 자 그러한 자세로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을 받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 달라스 동부 장로교회 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저희들이 세워지고 풍성해지고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2021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저희들의 삶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과 또 충분한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곳에 이루고자 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죽은 영혼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가는 이 일에 저희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달라스 동부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